어서 오세요. 입꼬리 살짝 올릴 수 있는 채널 박시연입니다. 모란 주장했어. 사재기 좀 많이 했습니다. 2차 음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왁스예요. 왁스는 저희 집에는 없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분쇄는 아닌 것 같아요. 분쇄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따로따로 심어져 있죠. 분생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이제 왁스를 좀 나중에 합식하려고 좀 많이 사왔습니다. 왁스 요거 하나. 이것도 2차분 한 왁스. 금액은 아시죠? 세일에서 1,000원이라는 거, 요 왁스 두 개랑. 이게 지금 또 보여드릴 왁스는 조금 더 이제 같은 왁스지만 조금 더 무겁습니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크죠? 조금 전에 봤던 요 왁스랑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요렇게 해서 왁스 세 포트. 세 포트가 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왁스가 총 이제 네 포트인가 봐요. 그러면 네 포트면은 4,000원이죠. 아, 여기 밑에 보니까 조금 하나 자국 하나 달려 있네요. 보이시나요? 그 조금 하나 자국 하나 달려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있는 왁스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왁스만 네 포트 이렇게 해서 구매했고요. 하도 저도 많이 사다 보니까 왁스가 네 포트인지 다섯 포트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동그랗게 심어준다고 제가 다섯 개 샀나봐요. 왁스가 얘는 왜 이랬대요? 보세요. 얘는 왜 이랬대? 어면서 추위에 그거 했나? 그러면 제가 왁스 요 왁스는 총 다섯 포트네, 그쵸? 이렇게 해서 저 왁스를 1,000원에 구매했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제 문페리얼. 색감이 무거우면 되게 예쁘잖아요. 요 문페리얼은 제가 두 포트를 구매했습니다.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문페리얼 이거 하나. 여기 보시면 문페리얼은 이제 지금 얘는 같은 문페리얼인데 얘는 크기는 큰데 조금 이제 덜 묵었죠. 덜 묵은 거고 꽃대 걸러놓은 거 꽃 이렇게 보시면 밑에는 하엽은 말려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페리얼이지만 이제 왼쪽이 여기 있는 문페리얼가 조금 더 묵었죠. 그렇기 때문에 색감이 조금 더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문페리얼 두 포트랑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주는 요 아이는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이제 하나 이제 지금 이거는 저희 집 언니 집에서 제가 조그만한 거 하나 언니 몰래 하나 잘라왔던 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구슬얼키랍니다. 이게 팡파레는 아니고요. 유사님이 잘못 적어주셨고 이게 구슬얼키. 저희 집에도 저 위에 저희 언니 몰래 제가 하나 꼬꼬만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게 이름이 뭔가 해서 궁금해서 보니까 이게 구슬얼키더라고요. 이게 색감이 나중에 여기 요 꽃에도 이렇게 빨갛게 해서 물이 들어요. 지금 저희 집 것도 저 위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묵은 아이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전에 2층 가가지고 500원 포트에서 샀습니다. 메비나를 샀었는데 또 한 포트가 있더라고. 이렇게 묵은 아이가. 그래서
커피 한 잔만 안 사 먹어도 그렇죠. 요즘 커피 한 잔만 안 사 먹어도 요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렇게 해서 구매를 하였답니다. 웨비나까지 요렇게 해서 2차분. 1차는 제가 박거린이랑 한스랑 해서 보여드렸죠. 2차분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또 지인분들 오셔가지고 지인분들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달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장달에 물건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오늘 이제 구매 2차분입니다. 2차분 되게 짱짱하고 좋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짱짱하고 예쁜지. 왁스 5포트. 나는 이제 제가 왁스는 뭐 선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 일단 합식을 하려고. 제 집 없는 아이 되다 보니까 옆구슬을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가 크롬인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메비나 되게 색감이 예쁘죠. 저희 집 메비나도 요만큼까지는 아닌데 정도로 예쁜가요? 저희 집 때. 저희 집 앞전에 샀던 거 제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메비나랑 색감은 저희 집에 가져올 때도 이렇게 색상이 예뻤어요. 인터넷에서 가져올 때. 근데 색감이 이제 좀 많이 빠졌네. 보이시죠? 슬키 우리 언니 집에서 갖고 왔는 게 옆은 게 구슬키가 이제 묵었죠.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언박싱은 내겠습니다. 근데 많이 사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게 뭐죠? 이게 왜 조금 깽가다는 느낌이 들죠? 제가 분명히 많이 사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요 이제 구슬키랑 문페리얼이랑 왁스를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요 지금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은 알지는 못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요 라인 자체가 비싼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왁스 정말 잘 구매했죠. 또 다음 장날에도 이게 청아농원이죠. 모란시장 이게 이제 1월 14일이죠. 사장님이 주문을 많이 이제 맡으셨어요. 제가 2시 한 반경에 이게 오렌지 에분이 주문하러 내려갔더니 그때 물건이 거진 다 동났더라고요.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문도 해놓고 이제 다음 장날을 위해서 주문도 해놓고 가셨어요. 물건 있으시면 또 사장님이 또 주문 또 해가지고 또 장날에 또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제가 또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물건 좋은 다육이들 득템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장날에 오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잘하면 이제 실시간적으로 해가지고 모란시장 청아 농원 사장님이랑 한번 연락을 한번 해가지고요. 물건이 그때그때 어떻게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 해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실시간적으로. 그러면 오셔가지고 오전에 이제 제가 출근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이랑 눈치 한번 보고 이게 실시간 할 수 있으면 실시간 해가지고 물건 그때그때 이제 주문하셔가지고 실시간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키핑 해놨다가 나중에 오이 와서 찾아가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조금 멀리 계시는 분들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사무실에서는 이제 뚜벅이라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택배라든지 그걸 조금 힘들어요. 그런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넋두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장날에는 실시간적으로 그거 하는 걸 해가지고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차 언박싱 끝났습니다. 욕심 많이 냈죠? 감사합니다. 다음 장날에도 창이랑 이렇게 좋은 아이들 결혼식에서 한대요. 사장님께서 오세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박시연이 찾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너구는 춘화 너구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배워요. 또 오세요.